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중부 지역에 있는 작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아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작센 지역은 독일의 중부 지역에 있으며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작센 왕국이라고 불려진 것이 1806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패전을 했죠. 패전국이 됐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돼 있죠.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더 실적이 있고, 더 기술이 있고, 더 중소기업들이 강하고, 더잘 사는 나라, 더 튼튼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만행들, 1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합방 해서 대한민국을 36년간 식민지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공격을 해서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난징에서 30만 명을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그 만주 지역에, 만주에 가면은 동북 삼성이 있죠. 동북 삼성 중에서 맨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흑룡강성, 해룡장성이죠. 거기에 이제 성도가 하얼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바로 위로는 이제 길림성이죠. 길림성의 이제 성도는 창춘.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 거기서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요동성이죠. 요동성. 랴오닝성이죠. 랴오닝성의 성도는 선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그이세 개성, 해룡장성, 길림성, 랴오닝성, 요동성, 요세 개의 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고, 이 동북 삼성이 이제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을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고구려가 지배를 했던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뭐 부여라든가 고조선이나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지배했는데, 이게 중국에 다 뺏겼죠. 다 뺏기고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만주 지역을 일본이 또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다 이제 먹어치웠죠. 그다음에 이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해서 이제 중국 본토를 다 먹었죠. 특히 해안가 쪽을 따라서 북경, 텐진, 그다음에 해안가 이제 상해, 항저우, 광동성 이런 거를 이제 일본군이 다 먹었죠. 그다음에 1945년에 패전을 했지만은, 이 패전을 한 이후에도 일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만주 지역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해룡장성의 성도가 하얼빈인데, 이 하얼빈 근처에다가 일본이 그 당시에 1931년, 33년인가 뭐 이때 거기다가 이제 그731 부대를 만들죠. 731 부대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멀쩡한 사람의 팔을 잘라가지고 반대편 팔에다 붙이기도 하나. 붙이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장기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또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멀쩡한 사람한테 이제 매덕균이라든가 무슨 전염병, 전염병을 갖다가 막 몸속에 막 이식을 시켜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매독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상태가 어떻게 변하나 인체 실험을 한 거죠.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통나무죠, 통나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실험에 사용됐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마루타 이렇게 부릅니다. 마루타가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일본은 자기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앞날이 어둡다. 그런 사람들은 앞날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쇠락하죠. 쇠락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보다 더 이제 조금 못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잘 나가다가. 하지만은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독일의 그 브란트인가? 브란트 수상인가? 그 독일의 브란트 수상인가? 이 사람은 그 폴란드인가 어디 가서 그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 유태인 학살, 그런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실제로 무릎까지 꿇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배상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은 앞날이 밝다.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앞날이 밝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안 했다고 우기기만 하면은 누가 그 좋아하고 누가 협조를 하냐 이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중심부에 있는 게 이제 이 짝센 왕국인데, 이 짝센 왕국은
1806년부터 1918년까지 100년 동안 번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번성하게 되는데, 이 1806년이 무슨 해냐면은 그 나폴레옹이 한참 득세할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가 1789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국으로 변했죠. 그래서 1789년 거의 1800년 전에 됐는데, 이 1789년에 이제 공화국으로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이라는 그 포병대 장교, 나중에 이제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가 장군이 되지만은, 이 나폴레옹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이 격동기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1800년이 다 돼가는 1798년, 뭐, 요때 이제 세력을 확 잡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그, 지배자가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한참 득세를 하고 세력을 뻘쳤던 게 이 1806년 때입니다. 요 때는 이제 계속하다 이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1815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이제 쫓겨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나중에 한 6년인가 더 살다가 죽지만은 워털루 전쟁에 서 패배한 게 이제 1815년이죠. 근데 이제 이 전에 한 2년 전에 1813년인가 뭐 요때 이제 또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한번 더 져서 그때는 이제 엘바섬으로 이제 추방이 되죠. 엘바섬은 이제 뭐 가까운 데입니다. 엘바섬은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코르시카섬, 뭐 그쪽 어디에 있는 그 섬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세인트 헬레나 섬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쪽에 그 아프리카의 그 동쪽 해안 아주 멀리 있는 아주 그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입니다. 세인트헬레나. 그걸로 이제 쫓겨난 거죠. 엘바섬은 이제 지중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폴레옹이 탈출을 해서 백일천하를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있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패배한 기본적인 원인은 이 전에 이제 1810년인가 12년인가 이때 이제 러시아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모스크바를 공격을 하면서 이제 무리를 해서 이제 그 패전이 됐죠. 그때 어떻든 간에 그 전까지는 나폴레옹이 잘 나갔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1806년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에 이 짝센 공화국이 이제 1806년에 설립이 되고 나폴레옹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은 잘 나갔는데 한 10년이 지난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는 결국에는 이제 짝센 왕국도 이제 몰락을 한 거죠. 같이 동맹국이 몰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짝센 왕국의 북동쪽에 그 발트해 연안에 있던 그 프로이센이 이제 그 지금 독일의 거의 이제 북동쪽에 위치를 하는 게 이제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 왕국에다가 이 짝센 왕국이 자신의 영토의 한 40%를 할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프로이센은 강하고, 동맹국인 나폴레옹은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이센한테 이제 양도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센 왕국이, 그러면서 이제 짝센 왕국이 근근히 이제 버틴 거죠. 버티다가 100년이 지난 1918년에 이제 거의 결국에는 이제 거의 멸망한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지금의 독일하고 폴란드의 국경선인 오데르강, 그 다음에 이제 나이센강, 요쪽 라인을, 요 강을 따라서 요게 이제 짝센의 영토다. 이렇게 이제 영토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강의 동쪽은 폴란드하고 소련의 영토가 되고, 이 강의 서쪽은 독일의 슐레지안이라는 영토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이제 짝센의 영토가 이제 갈라지면서 뿔뿔이 이제 그 구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 오데르강하고 나이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그 러시아, 폴란드 얘네들이 이제 그 자기네 영토화 한 거고, 이게 다 짝센의 영토인데, 서쪽은 이제 그 프로이센의 그 독일의 슐레지엔 이 지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프로이센에게 영토를 양도 40% 영토를 할양을 했을 때 이 그 영토 중에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비텐베르크까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텐베르크가 뭐에 유명하면 마틴 루터가 그 기존의 기독교의 그 부패상 이런 거를 고발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다. 교황이 뭐 성직을 팔고 사고 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아주 나쁘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개혁을 해야 된다. 95가지를 개혁을 해라. 라는 거를, 마틴 루터가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신교가, 개신교가 이제 뭐 기독교의 장로고 감리교 뭐 이런 게 개신교인데, 기존에 이제 천주교는 이제 그 카톨릭 구교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종교개혁 95가지를 써붙인 1517년인가 이때부터라고, 그 개신교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1866년에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마리아 테레지아 뭐 이런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마지막 쇠락의 길에 있을 때, 그나마 이제 프로이센은 이제 막 이제 신흥 발흥하는 이제 그 나라고 해서 둘이서 이제 영토 분쟁을 많이 했는데, 1866년에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때 불행하게도 이 그 작센 공화국이 프로이센 편을 안 들고 오스트리아 편을 들게 됐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편을 들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는 결국에는 프로이센의 종속이 되고, 프로이센의 압력에 의해서 프로이센이 조성을 한 북독일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이센이 이제 북독일 연방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독일을 이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떤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지금의 독일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는 독일 제국에 포함이 종속이 되겠고, 1918년에는 이 독일 제국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패배를 하면서 이 작센 왕가의 전통적인 왕위를 이어온 베틴 왕조가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작센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들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족들은 이제 카톨릭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번성을 하던 롬바르디아 왕국에 대해서 볼것 같으면, 딴 말로는 랑고바르드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이쪽의 수도는 파비아가 되겠습니다. 파비아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죠. 뭐 대학교도 있고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이 롬바르디아 왕국이 번성을 한 것은 서기 568년부터 774년까지 200년 동안 번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74년에 그 당시에 한참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프랑스 쪽에서 발흥한, 프랑스, 독일 뭐 이쪽에서 발흥한 프랑크족에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774년에 멸망한 거죠. 이 그 롬바르드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발흥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르만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 흑해 북부에 있는 도나우강 쪽에 정착을 했다가 동로마 제국령인 이탈리아를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이탈리아 북부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를 점령을 한 게 이때 롬바르드족의 부족장인 알보이누스라는 사람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알보이누스. 하지만은 이들은 그 당시에 서기 600년대에 팽창을 하던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들이 갖고 있던 지역은, 통치하던 지역은 롬바르디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베네치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바는 이제 프랑스 남쪽이죠. 여기까지도 다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남쪽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되겠습니다. 그 남쪽을 공격해서 어디를 또 먹냐 하면은 스폴레토를 먹습니다. 스폴레토.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스폴레토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움브리아 지역의 동쪽에 있는 도시가 스폴레토를 되겠습니다. 이게 아펜니노 산맥 위에 있는 걸로 돼 있고, 이러면서 이탈리아 중부까지도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벤토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베네벤토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남서쪽에 있는 나폴리가 있는 데가 깜파니아주인데, 깜파니아주 나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0km쯤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거의 나폴리 근처까지 다 지배를 한게 되는데 이 나폴리 근처에 있는 이 도시가 베네벤토가 되겠습니다. 이 베네벤토도 지배를 하고 스폴레토 중부에 있는 스폴레토도 지배를 하고 남쪽에 있는 베네벤토 지배하면서 거의 이탈리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게 이 바로 북쪽에 있던 롬바르디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이제 처음에 한 200년 번성을 했다고 그랬죠. 774년에 이제 그 프랑크 쪽이 멸망하기 전에 그 전에도 이제 그 이슬람 세력하고 이제 그 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은 처음에 이제 건립이 된 것이 서기 568년이죠. 568년에 건립이 되고 나서 거의 뭐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한참 이제 그 새로 생긴 나라는 이제 강하죠. 이 강했을 때 593년에 이 롬바르드족이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던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싸우지 말아라, 물러나라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30년이 지난 서기 727년에 727년에 이제 로마 근처에 있는 수트리성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남쪽을 그래서 이제 로마 중부를 이제 토시탐탐 노린 것이 롬바드족이죠. 이때도 교황 그레고리오 2세, 아까는 그레고리오 1세, 지금 그레고리오 2세, 130년이 지났죠. 2세가 중재를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롬바르드 왕국도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죠. 서기 773년에 그 프랑크족을 통일을 한 프랑크족의 수장 카롤링거 왕조의 두 번째 국왕인 샤를 마뉴, 유명한 샤를 마뉴죠. 이 샤를 마뉴를 이제 카를로스 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카를로스 대제가 그 롬바르디아 왕국의 수도인 파비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파비아라고는 안 부르고 똑같은 도시인데 티키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그 점령을 하면서 그 다음해인 774년에 서기 774년에 롬바르디아 왕인 그 당시의 왕인 데시데리우스가 결국에는 이 그 샤를마뉴한테 항복을 하면서 롬바르디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볼 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 지역, 프랑스 남쪽에 있는 그 프로방스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은 프랑스 남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마르세유가 돼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비뇽, 니스, 망통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는 이제 워낙 유명한 항구 도시고 관광지죠. 그다음에 이제 아비뇽이라는 도시는 이제 그 옛날에 아비뇽 유수가 있으면서 기독교의 교황이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이 프랑스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뭐 거의 100년 이상 서로 갈등이 있는 교황이 두 명이 존재했던 시대, 그 아비뇽 유수가 있던 시대가 그 이제 그 교황이 있던 데가 아비뇽이고, 그 다음에 니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무슨 영화제가 유명하죠. 이런, 그런 그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 지중해 연안, 프랑스 남쪽에 있는 지역을 프로방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방스는 이제 서기 600년경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 프로방스 지역에 이제 내륙 지역에는 이제 켈트족 지역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방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반토 지역은 이제 시리아, 요르단,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 이스라엘 이쪽 그 이제 지중해 연안이죠. 그 지중해의 동쪽 연안 나라들을 이제 보러 이제 레반토 지역이라는데 이쪽에 있던 이쪽에서 반응을 해서 그당 옛날에 기원전 한 1200년, 1300년 경에 그 지중해 무역을 독점을 했던 그 페니키아인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죠. 그리스인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그 해안가 이 사람들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있고 내륙에는 켈트족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은 또 누구냐 하면은 켈트족은 알프스 산맥 스위스죠. 알프스 산맥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 요쪽 그 산악지대에서 출현한 그
민족들을 이제 켈트족이란다. 이 켈트족들이 또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쪽에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번성을 하면서 기원전 한 2세기경에는 로마인들이 이제 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1032년부터 1246년까지는 이쪽을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를 하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뭐 이쪽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까지 뭐 이런 쪽에 하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1032년부터 1246년까지 한 200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1246년에는 프랑스 내 영주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프랑스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거죠. 1246년부터 프랑스 본토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481년, 그로부터 한 120년, 140년, 150년이 지난 후에 1481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1세가 프랑스로 이 그 프로방스 지역을 완전히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프랑스 영토가 되는 거죠.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다가 그 전에는 이제 프랑스의 병합이 되기 전에는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로마의 속주였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켈트족이라든가 뭐 그리스인 페니케인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거주하던 그런 도시가 그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